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무 맛집입니다. 제가 오늘은 경주 시내에 있는 국수 대통으로 왔습니다. 검증된 맛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후기도 너무 좋고 경주 현지인분들이 즐겨 찾는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있는 맛집입니다. 배달도 가능하고요.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배달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잔치국수하고 이 김밥도 있는데 이 노란 김밥이라고 있더라고요. 이게 정말 별미 중에 대별미고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잔치국수하고 노란 김밥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어볼 겁니다.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굉장히 잘 되었고 여러분들 이 육수 있잖아요. 하루 매일 4시간씩 직접 우려내신다고 하고 다 국내산입니다. 특히나 저 노란 김밥 존맛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먹방은 경주 시내에 있는 국수 대동에서 잔치국수랑 네, 노란 김밥입니다, 여러분들. 계란을 한 번 더 싼 노란 김밥. 네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국내산이에요, 여러분들. 다 국내산 재료 쓰시고, 우리 어머니 집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잔치국수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 계란 지단이 푸짐하게 들어와 있어.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단무지랑 김치랑 양념장이 있습니다. 양념장 이제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단무지를 일단 넣어볼게요. 넣어서 여기까지. 그다음 마지막 양념. 양념은 딱 한 숟가락만 일단 두 숟가락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섞으시면 돼요. 이게 바로 잔치국수 아니겠습니까? 네, 먹어보겠습니다. 와, 깔끔하다. 하고 같이 노란 김밥입니다. 계란을 한 번 더 싼 노란 김밥. 여러분들 진짜 깔끔하다. 육수를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마다 우려내신다고 합니다. 국물도 한번 맛볼게요. 와. 와. 국물이 굉장히 깔끔합니다, 여러분들. 김밥 국수와 같이 네, 여러분들 각각에서 좀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거 한 입에.
아, 여러분들 이 김치와 같이 한 입에 와, 이 국물이 진짜 대박이에요, 여러분들. 치즈도 안으로 먹었는데, 와, 굉장히 이게. 여러분들, 경주에도 이렇게 계란말이 김밥이 유명한 집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집하고 다르게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간 김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국물 적셔가서 드셔도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 적셔가지고 같이 한 입에. 잔지국수 노란김밥 최고 최고. 와, 대박 숨은 맛집을 드디어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 경주에 놀러 오시면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맛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국수 대통 꼭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뭐 식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달로도 이런 음식들 드실 수 있습니다. 경주에 만약에 거주하시거나 뭐 펜션을 잡으셨다 뭐 숙박을 하셨다 할 때 배달로도 이렇게 주문 가능하니까 배달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포장도 가능합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수많은